동대문 시장에 왔는데요. 저는 동대문 시장에 올 때마다 설레입니다. 새로운 보물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죠. 와, 이거 옛날에 전격 제트카. 정말 마이클 하면서 왔던 그런 제트카가 이제 여기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우와 내려붙고 오 이제 한번 네 아 이렇게 뒤로 가는 거군요.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오 뒤로 와라 뒤로 오 엄청 빠른데요. 아 진짜 어린 시절에는 못 가져본 건데 이렇게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조작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어? 저분이 어른인데 혼자 꼼꼼하게 보시는 거 보니까 오늘 만날 분이 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성원님 아니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맞시구나. 아, 네. 역시 범상치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 제가 듣기로는 네. 이렇게 장난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신 거죠? 몇만 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몇만 점이요? 네, 네. 몇천 개가 아니고요? 네, 네. 그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진짜로 네. 갖고 놀았던 제품들이 저는 이제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때. 어렸을 때 직접 갖고 놀고 제가 만지고 했던 거. 아 그러면 보물을 찾으러 여기에 직접 나오신 거네요. 네, 보물을 직접 찾으러 왔고요.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뜻밖의 좋은 거 발견할 때도 있거든요. 여기가 저의 보물 창고입니다.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야, 돈으로 계산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려도 되나요? 저 너무 궁금한데. 한 5억 원 정도 있습니다. 5억 원이요? 예, 예. 장난감 옷 예. 5억 원이나? 네. 이야, 참 대단하다. 예. 오, 피규어네요. 이런 걸로 이제 장난감의 상위 개념이긴 한데 뭐 로봇 피규어입니다, 로봇 피규어. 그러네. 보면은 크기가 야. 30cm, 50cm, 네. 60cm 정도 엄청나게 큰 애들인데 제법 큰 것들이네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허리 잡고. 뭐요? 네. 아이 뭐 이 정도야.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요? 이게 지금 3.8kg짜리거든요. 오우. 진짜 무겁죠. 아연 주석 합금이라고도 하고 아, 융복 합금. 예,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알로이 합금이라고 하거든요. 야. 이 마징가 Z 세계관에 이런 이 마징가 Z를 구성하고 있는 금속 이름이 초합금입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맞다. 그냥 제품에도 초합금 그렇구나. 제품이라고 그냥 적용해서 쓰는 경우예요. 이 작품은 1972년 방위된 강철의 성 마징가 Z입니다. 나온 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대표적인 슈퍼 로봇입니다. 이거는 이제 파워레인저 같은 파워레인저 특촬물 울트라맨인데요. 이것도 파워레인저 같이 특수 촬영 제품. 우리나라로 치면 우레메 같은 거. 우레메. 그리고 이거는 우주소년 아톰. 아톰. 속눈썹이. 이것도 원래 나온 건 60년대인데 만화는 70년대 정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처음 났을 땐 이것도 흑백이었다는 거. 이 작품은 1963년 방영된 아톰입니다. 이 아톰은 보기에는 굉장히 귀여운 외모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슈퍼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철인 28호. 네, 정말 익숙한. 이 제품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가 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오, 작품? 장난감으로서 네. 작품으로 인정받은 게 이게 막 다리가 열리면 이 안에 막 기지도 들어있고요. 맞아, 기억난다. 막 이런 식으로 내부가 막 독특한 게 들어있고 가슴도 원래 열려요. 근데 좀 망가져서 잘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슴 열리면 가슴에도 막 뭐가 들어있고 되게 재밌는 제품. 맞아, 포탄이 막 나오고 그런 거. 이 작품은 1980년 방영된 태양의 사자 철인 28호입니다. 전신이 파랗고 팔에 28호가 써있는 게 특징인데요. 온몸이 무기인 철인 28호는 맨주먹, 맨발로 적을 때려 부십니다. 이 로봇은 1986년 방영된 머신 로봇 바이캄프라는 로봇인데요.
이 로봇은 특이하게도 로봇 안에 로봇이 탑승하고 또 그 로봇 안에 로봇이 탑승하는 아주 재미있는 컨셉의 로봇입니다. 1976년 방영된 자랑스러운 태권브입니다. 자, 태권브에 출동해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구의 평화를 파괴하려는 무리들을 꼭 분쇄하고 돌아와야 한다. 태권브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태권도로 모든 적들을 물리치는 아주 엄청난 슈퍼 로봇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박스채 그냥 잔뜩 쌓여 있네요. 이건 네. 왜 그런 건가요? 이거는 이제 좀 제가 아끼느라 박스 안에 넣는 것도 있고 먼지를 타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사실 박스채로 있는 상태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아, 비싼 건가요? 네. 지금 이거는 특이하게 오디오가 이렇게 로봇으로 변신하거든요. 근데 이 상태가 너무 이뻐요, 레트로하고. 그러네, 이게 디자인이. 이거 자체가 완전 레트로거든요. 이거는 이제 일본에 있는 샵에서 구했고요. 이거는 지금 평론가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뭔데요? 이거 아시나요? 알죠. 이야, 제가 즐겨봤던 만화 영화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별나라 선호공. 네. 이제 스타 진가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스타 진가. 진짜. 한번 내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내부 한번 보여주세요. 아, 위로 뜨는 거군요. 네, 제가 열게요. 이게 좀 열기. 얼굴은 손오공인데 네, 몸체는 로봇. 이상한 로봇을 따가지고 손오공이라고 우기는 제품이고. 야, 이게 옛날 그 티어폼. 근데 이제 특징이 여의봉을 잘 표현했어요. 이렇게. 야, 여의봉은 정말 좋네요. 이야. 보니까 이렇게 약간 손때도 묻어 있고 네. 그런데 싶어요. 네. 그럼 이게 어린 시절부터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네. 모으신 건가요? 국민학교 때 산 거는 거의 없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이제 문방구 가다가 보이면 하나씩 산 것도 있어요. 제가 살던 집 앞 시장 앞 문방구예요. 이 물건이 그 문방구에 이렇게 항상 선반에 올려져 있었어요. 야, 대표 상품이었군요. 네. 그래서 학교 끝나면 가가지고 그 물건을 보는 게 제 낙이었어요. 야, 사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한번 사달라고 했다가 엄청나게 혼나고. 아버님한테요? 이거 사달라고 아버지한테 말도 못 꺼내죠. 말 꺼냈으면. 그렇구나. 이해합니다. 옛날에는 옛매. 공부 이외의 것은 다 범죄였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못 꺼냈고요. 한 몇 개월 동안 안 팔렸어요. 사실 이게 그때 당시 3만 5천 원. 아무나 못 사죠. 아무나 못 사는 가격이었는데. 어느 날 가니까 없어진 거예요. 아니 누가? 제가 울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은 아마 진짜 펑펑 울었어요. 그날 아마 네, 굉장히 슬퍼가지고 네. 사실 정말 한이 됐었던 제품이에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제가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 대신 어떤 이제 조종사라든지 이런 이제 주인공들이 비행기나 전투기나 로봇을 몰면서 적들을 맞서서 싸우는 그게 대리만족을 줬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비슷하게 생기셨는데요? 똑같은데요? 장난감으로 많이 싸웠던 저희 큰형님입니다. 아, 그 말씀으로 하셨던 형님이시네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셋째고 이제 큰형님이고 중간에 또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삼형제거든요. 그러면 삼형제면은 첫째 형님이 쓰시고 두 번째에서 막히고 저는 진짜 안 왔죠. 옛날에 그 그로이저 X라는 그 로봇을 형님이 만들었었는데요. 만들어요? 네, 조립식이니까. 아, 예. 만들어가지고 이 장난감을 못 만지게 하고 형님은 그 박스만 저한테 주고 그 장난감은 제가 못 만지게 높은 데다 놔뒀었어요. 아이고. 키가 안 나는 거죠. 지금 동생분이 장난감 때문에 서럽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죄송한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처음에 부모님이 많이 반대하셨었는데요. 아, 역시. 제가 몇 년 전에 그 뉴스를 한번 나왔었어요. 일단 뉴스는 아주 좋은 거 아니면 아주 나쁜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걸로 나오신 거예요? 네, 좋은 걸로 나와가지고 그때도 좀 말씀이 없으셨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많이 알려지고 여러 가지 채널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반대를 안 하시고 응원하시는 쪽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뉴스에도 좀 나오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걸 좀 대견하고 그 어떤 자기 일에 어떤 긍지를 갖고 하다 보니까요.
또 그러면 나중에 또 더 바뀌어지지 않을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거대한. 이 개인 방송을 하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저의 생각에 어떤 동의 혹은 뭐 공유를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뿌듯하고 보람이 많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A10, A5. 제 꿈은 원래는 박물관을 차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컨텐츠를 좋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공감도 하시고 옛날 생각하시면서 즐거워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공감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 저도 그냥 참여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네, 아무 때나 오십시오. 네, 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